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네. 하남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 37평을 지금 전세를 주고 있거든요. 네. 향후 전망하고 매도하면 언제쯤 해야 하나 궁금하고요. 네. 그거 지금 매도하게 되면은 그때는 실거주 요건이 없었는데 양도세를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남시 미사강변 센트럴 자리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요. 네. 네, 지금 현재 미사강변 센트럴 자이 아파트 이거 분양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매수하신 거예요? 분양받은 거예요. 분양받으셨어요? 네. 네, 분양받으셨고, 거주는 안 하셨고, 네, 임대주고 그때는 계시는 거고. 2017년도에 저기 저거라 입주해서 네. 거주 요건이 없뭐 없다 그랬었는데. 네. 지금 현재 이거 이외에 다른 주택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게 어떤 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일 고민이시. 거기 저기 향후 그 전망하기 좀 궁금하고요. 네. 거기 뭐 별로 전망이 없다 그러면 매도할까 해서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도 뭐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뭐 실거주 요건이 뭐 그때는 없었는데 네. 뭐 들어가서 2년 거주 팔면은 양도세를 작게 내는지 이거 몇 평형 가지고 계세요? 37평이요. 37평? 네.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거 알겠고, 이거 임대 주고 있다고 하는데, 거주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요. 거주 주택이 따로 자가예요? 아니요. 전세 거주하는 거예요? 예, 전세로 있어요.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어머니. 네. 자, 이거는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자, 분양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분양받고 지금 가격 어때요?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오, 감탄사가 나왔어요. 그쵸? 많이 올랐죠. 조금이 아니라. 예. 아. 두배 이상 올랐죠. 어떻게 보면은. 예. 예. 많이 상승했습니다. 자, 예. 많이 상승해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보다 더 올라갈까 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가격은 더 상승한다고 보셔도 돼요. 아, 예. 지금보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보유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보세요. 미사가 분양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가격 두배 이상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매매 가격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미사의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임대, 특히 전세 가격이었어요. 근데 이 전세 가격이 굉장히 초창기만 하더라도 낮았잖아요. 네. 이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왔죠, 지금. 예. 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매 가격 대비해서 임대 가격, 특히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와 주면서 전체적으로 가격도 더 많이 상승은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전세 가격 자체가 아직 덜 올라왔어요. 예, 덜 올라왔어요. 더 올라가줘야 돼요. 한참, 어떻게 보면은 이거예요. 자, 매매 가격이 있고 전세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한 70%대, 80%대까지는 전세 가격이 올라와 줘야 돼요. 근데 미사는 지금 현재 한50%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밑에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710대책 딱 나왔어요. 임대차 3법 나와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확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 5%밖에 못 올리잖아요. 예, 거기다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있어.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물론 가격은 올라가요. 근데 제가 중장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미사는 임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이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쉽지는 않아요.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가격은 더 올라가요.
결국에는 이 전세 가격 자체가 올라와 줄 거니까 대신에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유하시는 게 나아요. 예. 아, 그러면 몇 년 정도 더 갖고 있으면 자, 되나요? 시청자분 우리 어머님 지금 이거 이외에 주택 없잖아요. 예, 예. 주택 없으면은 그냥 비과세예요. 보유하세요, 그냥 무조건. 아, 비과세 거주 요건 없으셔도 돼요. 비과세 되니까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고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게 37평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한 12억 13억 갈 거예요. 예, 예. 문제는 뭐냐면은 9억까지만 비과세잖아요. 예. 9억까지만 비과세예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돼요. 세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 이거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걸 받으시려면은 거주 요건이 있어야 돼요. 아, 거주 예. 해야 되는 거예요? 9억까지만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는 9억까지밖에 안 돼요. 예. 예. 9억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는데 이 세금을 줄이려면은 거주 요건을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거주를 많이 하셔야지 내가 낼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최대 10년을 가지고 거주를 하시게 되면 80%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저기 뭐야 그 2017년도에 저기 파리 대책 나오기 전에 거주 요건이 없었는데 네. 그거 지금이라도 만약에 저기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2년만 거주해도 되나요? 2년만 거주하게 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보유 요건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데 계산이 좀 복잡해져요. 예.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48%밖에 공제를 못 받아요. 자, 9억이 예. 기준이에요. 9억이. 9억까지는 예. 세금이 없어요. 9억 이상 지금만 12억 13억 가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15억 가요, 이거. 그러면은 예. 15억 간다고 쳤을 때 6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예, 예. 이거에 대한 48% 10년을 보유했을 때 2년 거주하고 그럼 48% 예. 공제받아요. 그러면 6억 중에서 48% 한 3억 정도 되게 3억이 좀 안 되겠죠? 예. 2억 7천 정도 공제받고 나머지 3억 3천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가 된다는 얘기고 예. 10년을 거주 여건을 채운다 그러면은 6억 중에 80% 4억 8천은 공제받아요. 그러면 한 1억 2천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돼요. 이 차이예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아.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거주 요건을 되도록이면 채우시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네. 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